네, 안녕하세요. 어렵게 또 귀한 걸음 해주셨으니까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포리쉐 밀가루를 가지고 바게트 만드는 거를 설명드리고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뭐 궁금하신 게 있거나 그러면은 충분히 많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니피크라고 하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프랑스에서 빵을 전공하고 한국에서 계속 프랑스 빵을 좀 전문으로 빵을 만들어 왔고요. 지금 이제 포리쉐 밀가루하고 같이 빵을 만든 지는 2년 차 정도 된 것 같아요. 르아쉬라고 하는 수입사에서 포리쉐 밀가루를 공식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고, 저는 그 밀가루를 이용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포리쉐 밀가루에 대해서 특징이나 장점 등을 많이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국내에 이미 여러 가지 프랑스 밀가루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빵사부님들마다의 그런 취향에 따라서 또 작업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프랑스 밀가루를 선택하셔서 쓰실 수가 있는데요. 포리쉐에서는 기본적인 프랑스 전통 바게트 레시피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이 준비해 놓은 반죽을 어떻게 믹싱을 하고 반죽을 하고 또 준비하는가는 또 다행히도 최근에 제가 르아시하고 이 프랑스 전통 바게트 만드는 거를 유튜브로 찍었기 때문에 레시피부터 공정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리쉐 밀가루 같은 경우는 무첨가, 아무것도 첨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100% 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반죽에 힘을 더해주는 비타민C라든지 글루텐 같은 게 들어있으면 반죽을 이렇게 분할하거나 할 때에도 너무 탄력이 세서 여러분들이 성형 작업하실 때나 이렇게 했을 때 너무 반죽이 탄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막 수축을 한다든지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포리쉐 밀가루는 일단 첨가물이 아예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고 부드러운 반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항상 이제 프랑스 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포리쉐 밀가루에 대한 장점을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웬만하면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께서는 아니 좋은 건 알겠는데 왜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거를 뭐 광고해주고 뭐 광고비를 받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 좋은 밀가루에 대한 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 계속해서 새로운 제빵사분들도 뭐 이게 나오고 계시고 아직까지 프랑스 빵이라는 그 장르 자체가 흔히 많이 팔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많고요. 바게트를 만드는 것도 만드는 방법은 다 알고 있는데 왜 이 재료를 써야 되지? 왜 이 규칙을 지켜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해서 또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프랑스 전통 바게트라는 거는 프랑스에서 문화적 가치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법으로 규정을 짓고 있고요. 1993년 9월 13일날 프랑스는 정부에서 법으로 아예 규정을 해서 프랑스 전통 바게트는 이래야지만 한다라는 그 법을 아예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은 저기 이태리 나폴리 피자 같은 경우도 유네스코에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도 바게트 자체를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올해 했기 때문에 그만큼 문화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프랑스 전통 바게트라고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반드시 아무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통 밀가루를 써야 한다라는 그 기본적인 규칙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시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브랜드의 밀가루를 보실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것도 프랑스산 저것도 프랑스산이라는 밀가루를 보시고 프랑스산 밀가루면 됐지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분소의 철학이나 그 제분소의 역사라든지 그 제분소의 밀가루를 사용하고 있는 제빵사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 있게 가지시면서 밀가루나 재료를 쓰셔도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바게트를 많이 만들고 크루아상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원산지만 가지고 이게 프랑스 버터를 썼다 프랑스 밀가루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재료가 많아졌고 그거에 비해서 많이 아시는 분은 없어요. 제가 포리쉐 밀가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막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밀가루들을 보시면은 그런 등급이나 인정을 받은 밀가루가 아직까지 국내에 없어요. 또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뭐 프랑스에서 인정하는 최상급의 밀가루에는 반드시 포리쉐가 있다라는 거에서 저희가 포리쉐 밀가루를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리쉐라는 밀가루가 벌써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재분소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포리쉐 밀가루는 프랑스 내에서만 사용하는 그냥 내수용 밀가루였어요. 절대 프랜차이즈나 이런 뭐 냉동 생지를 만드는 이런 뭐 대기업에 납품하는 그런 밀가루가 아니라 오직 아티잔 블랑쉐에만 공급하는 아티잔 전용 밀가루였기 때문에 그걸 우리나라로 안전하게 들어와서 여러분들께 공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포리쉐 밀가루를 쓴다고 해서 다 똑같이 좋은 맛의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이 제빵사들마다 테크닉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재료를 한 번쯤은 조금 더 본질적인 걸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또 관심을 갖고 빵을 만드시다 보면은 우리가 워낙 하는 일들이 자체가 그냥 고된 일이긴 하지만 더 보람을 갖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빵이 구워지는 동안에 다시 한번 좀 포리쉐 밀가루에 대한 특징이나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또 약간 트렌드처럼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우리밀이 있어요. 근데 우리밀도 되게 브랜드가 많은데요. 우리밀을 많이 선호하시고 우리밀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또 가장 선호하시는 게 뭐냐면 지역 농가밀이에요. 대량 생산되기 위해서 전국의 여러 땅에서 자란 밀을 수확해다가 블렌딩 해가지고 만드는 우리밀이 아니라 그 지역 농가밀에서 나는 밀을 가지고 만든 순수한 밀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 포리쉐 밀가루가 100% 지역 농가밀이에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생산된 밀을 수확해서 단순히 블렌딩만 해가지고 회분을 뭐 0.45%인 T45로 만든다, 55로 만든다, 60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단일 지역 밀로만 재분을 해서 만들어낸 그냥 순수 혈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밀의 고유의 풍미를 느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첨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랑스 전통 밀가루에도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프랑스 전통 제빵법상에서 규정짓는 절대 넣어서 안 되는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 첨가물을 얘기를 하는데 그 화학 첨가물은 비타민C나 아니면 E300이라고 하는 거나 E320이라고 하는 그런 약간 화학 첨가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밀가루 포대를 보셨는데 밀 글루텐이 들어있다든지 말트가 들어있다든지 알파아밀라제 같은 효소가 들어있다 하면 그거는 그냥 곡물에서 추출한 천연 첨가물이기 때문에 식품 첨가물로 규정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밀가루는 이런 곡물 추출물이 들어있는 게 있고 포리쉐 밀가루 같은 경우는 100% 밀이 다른 거, 그러니까 아무 첨가물이 안 들어있다는 얘기죠. 첨가물을 넣은 것과 안 넣은 거의 차이는 뭐냐면요, 한 지역에서 생산된 밀을 수확을 했는데 그 밀이 맛은 너무 좋아요. 근데 빵을 만들려고 해봤더니 반죽이 힘이 없더라, 빵이 이렇게 잘 부풀지 않더라, 그럼 재분소에서 빵이 잘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특정한 글루텐을 좀 넣는다든지 알파밀라제를 넣어준다든지 말트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포리쉐라는 이 재분소의 밀은 그 토양의 테루아가 컨디션이 아주 좋기 때문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도 그 볼륨이나 맛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포리쉐 재분소의 자랑거리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에서 얘기하는 게 바가텔이라는 것과 라벨루즈라고 하는 거하고 CRC라는 게 있어요. 아마 르아씨 유튜브만 봐도 르아씨 대표님이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CRC라고 하는 거는 친환경 밀이죠. 친환경 재배를 했다라는 정부에서 인증한 검증 표시이기 때문에 이 CRC 인증을 받은 밀가루는 그만큼 안전한 토양에서 자랐다. 그래서 이 밀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빵은 아기한테 먹여도 안전하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라벨 후주라고 하는 이 레드라벨은 프랑스 농수산청에서 최상급 퀄리티의 농수산물에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이라든지 뭐 닭이라든지 뭐 토끼나 오리나 오리고기나 아니면은 뭐 밀 이런 거에 상품이 굉장히 퀄리티가 뛰어난 상품에는 라벨 후주라는 거를 정부에서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이 라벨 후주를 포리쉐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가텔이라고 하는 이 사단법인 같은 이 단체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에도 이미 라벨루즈급의 밀가루는 많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물랑단짠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물랑부르주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포리쉐가 있어요. 라벨루즈라는 거는 프랑스 농수산청에서 최상급 퀄리티에만 인정을 해준 건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라벨루즈 등급을 받은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었더니 그 맛과 외형이나 빵의 볼륨이라든지 퀄리티가 잘 따라와 주느냐,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라벨루즈 등급의 밀가루라고 해도 이걸로 빵을 만들었을 때 잘 나오니 안 나오니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게 검증된 밀가루만 바가텔이라고 하는 이 사단법인에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재분소는 바가텔 이 인증마크를 받은 다음에 매년 계속 갱신을 하기 위해서 품질을 검증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포리쉐라고 하는 밀가루 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브랜드의 프랑스 밀가루 중에서 프랑스 정부에서 인증한 최상급 퀄리티의 모든 인증마크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포리쉐 밀가루를 사용하면서 단순히 뭐 포대가 멋있어서 뭐 인테리어하기 좋아서 이게 아니라 이 이상급의 등급의 밀가루가 아직 국내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가 뭐 밀가루뿐만 아니라 모든 유제품, 초콜릿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의 단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포리쉐 밀가루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밀가루 중에서 가격대가 많이 높을 거예요. 뭐 우림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포리쉐 밀가루는 너무 비싸, 한 포대에. 다른 밀가루는 뭐 한 2만 얼마만 하는데 얘는 5만 원대야.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빵을 하나 만들었을 때에 그 빵의 원가를 계산해 보시면요, 밀가루가 차지하는 원가율에 비해 이 원가율은 그렇게 타격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제품을 만들었을 때 원가에 큰 타격을 주는 거는 버터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뭐 유제품 이런 것들이 원가에 큰 타격을 주지 밀가루나 소금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없어서 여러분들께서 드셔보시고 판단하셔서 아, 이 밀가루가 맛이 참 좋다, 그리고 작업성이 좋다, 그리고 이 밀가루 재분소에 철학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한 번쯤 여러분들 빵에다가 접목을 해보셔도 좋다라는 거죠. 적합하지 않은 건 아닌데 포리쉐 재분소에서 이 밀가루의 풍미를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급적이면은 오톨리즈라고 하는 걸로 밀가루하고 물을 섞어서 충분히 수화시켜주면서 밀의 풍미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면 더 좋고요. 거기에 그냥 이스트만 넣고 빠르게 발효시키는 것보다는 르방을 넣고 저온 장시간 숙성을 시키면서 이 효소 분해도 충분히 해주고 그 다음에 빵의 이 풍미를 좀 극대화시켰을 때에 마지막 결과물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포리쉐에 개인적으로 연수 갔을 때에도 거기에 이제 회장님 또는 트레이닝 셰프가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반드시 이 밀가루를 가지고 본연의 맛을 충분히 끌어올리려면은 이 오톨리즈와 르방법과 저온 장시간 숙성법을 꼭 사용해 줘라, 이렇게 당부를 했었죠. 근데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어쩔 수 없으면 스트레이트법으로도 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풍미는 상당히 가볍고 맛이 별로 없어요. 뭐 포리쉐 밀가루를 이용해서 바게트도 만들고 다른 빵도 만들어서 가끔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빵 만든 사진도 올리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이거 되게 비주얼이 좋다, 나도 이 밀가루 써서 만들어 봐야지 해서 그 밀가루를 주문해서 빵을 만들어 보셨는데 그 비주얼이 안 나온다, 그 맛이 안 나온다 그랬을 때에는 많은 분들이 이거 맛이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쌀도 똑같잖아요. 만약에 똑같이 좋은 뭐 여주 2000 쌀이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잘 불린 다음에 천천히 취사시켜서 뭐 압력밥솥에 지은 밥이랑 그냥 쾌속 취사로 빨리 지은 밥이랑은 또 다를 수 있는 것처럼 밀가루를 똑같은 걸 썼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본연의 맛에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포리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레시피를 줬을 때 보시면 유튜브 보시면 나오거든요. 오톨리즈 시간이 2시간이에요. 상당히 길거든요. 야, 이 오톨리즈를 2시간이나 시키란 말이냐. 근데 그 재분소에서 그 밀가루를 많이 테스트해본 결과 2시간 정도 해주니까 풍미가 굉장히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권하는 거고요. 시간이 없으신 경우에는 뭐 오톨리즈를 안 주시는 것보다는 미니멈 30분 정도는 그래도 주시면 충분히 수화작용도 다 해낼 수 있고 또 풍미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오톨리즈는 꼭 필수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바게트에 뭐 수분을 얼마나 넣는 게 좋은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계시는데 바게트 빵을 만들 때 실질적으로 프랑스에서 빵을 만드는 제빵사들은 그렇게 수분율을 많이 높이지 않아요. 수분율을 높게 쓰는 거에 그렇게 막 목숨 걸고 그러진 않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좀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막 더 질고 촉촉하고 이렇게 만드는 걸 좀 선호하시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막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프랑스는 바게트를 하루에 막 300개, 400개씩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분할하는 집보다는 기계로 이렇게 절단을 해서 만드는 집이 많거든요. 근데 반죽이 너무 질어버리면은 그 기계 칼날에 다 달라붙기 때문에 실제 작업성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밀가루가 수화할 수 있고 작업성에서 뛰어난 정도까지의 물량을 주게 돼 있는데 지금 포리쉐에서 제안하는 이 물량은요 750이나 760g의 르방 리퀴드를 100g 정도 넣는 거를 쓰고 있거든요. 똑같은 T65 밀가루인데 얘가 750에서 760g을 넣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다른 프랑스 밀가루에 똑같이 이걸 접목시키면은 빵이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쌀로 예를 들면은 지역마다 쌀의 맛도 틀리지만은 물량도 다르죠. 집에서 밥 지어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밀가루도 마찬가지예요. 그 테루아에서 나오는 밀의 힘이나 단백질 함량이나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물을 먹는 게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남이 얼마 넣는다고 해서 내 것도 얼마 넣는 게 아니라 이 포리쉐 밀가루 했을 때는 760g 정도 사용하시면 좋다라는 거. 뭐 다른 제가 다른 브랜드의 밀가루를 써봤을 때에 좀 퀄리티가 좋다라고 하는 프랑스 밀가루들 중에서 포리쉐만큼 물을 많이 먹는 밀가루가 또 별로 없어요. 그만큼 맛에서는 동등한데 작업성이 물을 많이 못 먹어서 힘이 떨어지는 밀가루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리쉐 밀가루를 여러분들께 또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초보자분들께서나 또 프랑스 밀가루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포리쉐 밀가루를 쓰시면 안정적으로 빵을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도 큰 장점이에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남아서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를 검색해서 포리쉐 밀가루를 더 검색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